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무섭지가 않다는 것. 어디 나를 가도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그 나라의 사람에게 듣는 것은 현지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인터넷에서 알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찐 로컬이 추천해주는 곳은 진짜 다릅니다. 여행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외국어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나의 여행을 더 잘 하고 싶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고 그 나라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또 나중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런 다양한 이유로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부터 제가 스티븐 영어로 영어를 공부하고 후기와 스티븐 영어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영어 공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나 코예요. 영어는 평생 숙제여서 저도 틈날 때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짜 원어민들의 영어 학습법과 같다고 해서 호기심에 이용하게 된 스티븐 영어 올패스의 리뷰를 남겨보려 합니다. 원어민들은 진짜 이렇게 배운다? 는 후기들과 암기하는 방식이 아닌 이미지 학습법으로 저절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된다는 후기에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매일 짧으면 20분, 길게는 1시간씩 스티븐 영어로 공부를 했는데요. 휴대폰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태국에서 여행 중인데 스티븐 영어로 매일 공부하고 외국 현지인들에게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서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진짜 영어를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저처럼 외국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스티븐 영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언어를 내뱉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 꼭 배운 것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해본 결과 제가 느낀 것은 문법을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닌 스티븐 영어에서 제시해주는 이미지로 기억함으로써 헷갈렸던 전치사들이 이해가 되고 영어 원서에서도 바로 읽혀지더라고요. 수강 신청을 하고 나의 강의실로 가서 강의를 클릭하면 이렇게 강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리엔테이션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걸 잘 준비하면 틈날 때마다 휴대폰으로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저는 이 전치사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치사 인과 투, 투부정사 이 부분이 영어를 쓰면서도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이미지 학습법과 스티븐의 강의 설명을 들으면서 암기한 게 아니라 이해가 되어서 놀라웠어요. 이미지 학습법은 영어를 가장 쉽게 배우는 지름길이라는 후기가 있어서 강의를 들어본 건데 영문법만 수강해도 영어 원서 읽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고 놀랍다고 하는 수많은 성공 사례들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티븐 영어의 최고 장점은 스티븐 강사님의 최소 거리의 원칙을 생각하며 문장 뜻을 이해하다 보니 영문법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닌 진짜 문법 자체가 이해가 돼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강의들과 차별화된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 시간도 보통 10분 이내로 길지 않아서 지루하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동 시간에 10분씩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원서를 읽을 때 한국어로 바꿔서 습득하는 것이 아닌 영어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스티븐 영어로 매트아를 같이 공부하면서 영어 원서 읽기에 재미도 붙은 것 같아요. 스티븐 영어 감사합니다.